김장 담그기 행사가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. 이 따뜻한 현장 최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경기도청 잔디광장 한 켠이 김장을 하는 봉사자로 꽉 찼습니다. 능숙한 솜씨로 양념 속을 채워놓고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깁니다.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50여 명도 함께 김장 담그기 체험을 합니다. 여기 와서 한국 와서 다 도와주는 사람 너무 여러 가지 사람 다 도와줬어.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. 이번에 담근 김치는 3,000포기. 봉사자들은 몸은 힘들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마음에 절로 힘이 납니다. 오늘 날씨는 추운데 이렇게 봉사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하면은 이 추운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이기겠습니다. 이렇게 담가진 김치는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. 김치를 받아든 사람들도 반가운 마음입니다. 집에서 담근 것과 똑같은 정성과 사랑으로 이렇게 김장 배추김치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요. 작은 옛손 하나하나가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지뉴스 플러스 최지연입니다.